네, 추천성강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중국 여행산업과 관련된 내용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홍준만 FA입니다. 오늘도 중국의 여행산업 이야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은 여행 가실 때 국내 여행이랑 해외여행 중에 좀 어떤 걸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해외여행을 가고 싶긴 한데 자금난 때문에 항상 국내 여행을 택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자금이 될 때는 해외여행을 택해 가는 편이에요. 저랑 비슷하신데요. 근데 그래도 저는 해외여행, 뭐 홍콩, 마카오, 일본 다녀와 봤는데 좀 유럽도 정말 저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좀 과거보다 많이 덜하긴 하지만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은 여전히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자유여행 가시는 분들은 항공권, 숙박권 미리 다 예약하셔야 되고 정보 검색도 하셔야 돼서 좀 귀찮은 점이 많은데요. 오늘은 중국의 그 해외여행과 온라인 여행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국 춘제 때 역대 최대인 600만 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엄청 즐거워 보이는데요. 거기다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서 투자할 만한 부동산을 둘러보고 온다고 합니다. 놀면서 투자처를 찾는 좀 제가 많이 원하는 그림인데 좀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심각한 대기 오염도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집에서 춘제 때 있어봤자 TV 보고 밥 먹고 할거 없고 심심해서 해외여행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혹시나 아나운서님도 그러지 않을까 좀 의심이 들긴 하는데 독신자분들은 집에 가면은 결혼하라고 너무 압박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요. 18년도에는 만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고 고속철도를 통해 교통편이 편리해지자 해외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이징 공항의 사진인데요. 베이징 공항 가보시면은 크기도 거의 인천공항급 크기고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공항을 가는데 예전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이런 고속철도 타고 쉽게 공항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냐? 과거에는 홍콩, 마카오 이런 곳을 갔지만 이제는 더 멀리 미국, 유럽 등으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홍콩, 마카오, 대만의 수 증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반대로 해외여행의 관광객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은 좀 어찌 보면 이제 중국이라고, 중국의 국내 여행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잘 선호하지 않는 듯하고요. 해외여행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사드 때문에 좀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명동이나 동대문 상가 하시는 분들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중국 관광객 수는 사실 그전부터 점점 줄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2014년을 기점으로 한국 관광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반대로 그 반사이익으로 일본의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먼 유럽인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관광객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중국의 라이벌인 미국으로 떠나는 여행객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근거리보다는 유럽, 미국 등 이런 장거리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갈 듯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외여행 갈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패키지 여행이 있고 하나는 자유여행이 있습니다. 좀 사람마다 스타일마다 다를 듯한데 아나운서님은 어떤 거를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는 패키지 여행 갔고 지금은 자유여행 다녀요. 저도 자유여행을 지금은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요즘에 이 뭉쳐야 뜬다라고 패키지를 통해 세계 일주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 나름의 낭만과 재미도 있죠. 하지만 아나운서님처럼 젊으신 분들은 요즘에 자유여행을 많이 다니십니다. 그런데 자유여행 가려면 힘든 점이 내가 일일이 항공권, 숙박권 예약하고 정보 검색하고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쉽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들, 어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꽃보다 알베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다 같이 자유여행 가는데 여기에서 이서진 씨가 인터넷 어플로 숙소를 예약하고 길 찾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자유여행,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여행을 더 편하고 쉽게 도와주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광고도 많이 하는데요. 뭐 인터넷 호텔 예약 업체인 뭐 호텔스 땡땡 이런 것도 있고 해외의 일반 집에서
또 숙박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도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항공권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어플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젊은 여행객들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데요. 중국 역시 온라인 여행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중국 전체 여행업 성장률은요, 온라인 여행이 훨씬 더 높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시면 약 5배 정도 성장했고요. 국제선 탑승객 증가율, 즉 해외여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느냐, 그 증가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 여행보다 훨씬 가격이 더 저렴하고, 좀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여행 시장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중국 온라인 여행사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시트립이 36%로 1위, 취나월이 23%로 2위인데 이 둘이 2015년에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시장에서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는 절대적인 한 60%에 가까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트립이 아마 이 온라인 여행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 관련해서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발표하는 자료가 이 시트립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한 대한항공과 마케팅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과거 해외여행 시장의 대부분이 패키지 여행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한 자유여행으로 대세가 점점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되고 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중국인들의 여행 같은 경우에는 더 멀리 떠나는 장거리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여행을 도와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 점을 그러니까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였네요. 어쨌든 이 부분 좀 주목하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관련 또 기업들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지막 언급 아무래도 또 영화 이야기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좀 은근히 이제는 좀 기대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영화 반지의 장에서 프로도가 모험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누리는 안락함을 버려야 한다. 사실 집이 제일 편하긴 하죠. 뭐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이런 귀여운 사진과 농담도 있긴 한데요. 해외여행 가려면은 일정 잡고 뭐 예약해야 되고 알아보고 움직이고 좀 번거롭고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구나 해외여행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다들 떠나고 싶어 하시죠? 물론 패키지 여행이 좀 쉽고 편하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좀 자유여행도 쉽게 할 수 있는 여행 플랫폼을 통해서 여행 한번 가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나운서님이야 뭐 방송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이번 5월 연휴 때 뭐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한번 해외여행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이런 온라인 예약이 필수겠죠. 내일은 여행 관련 종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 여행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추천 성강퉁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